서울SK와 부산 KT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1쿼터는 부산 KT가 두 점을 앞선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문경원 감독의 모습인데 일단은 초반에는 1쿼터 초반에는 좀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KT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던 문경원 감독이었습니다. 먼저 잡는 자가 임자 이 마리오 리틀 선수 관련된 얘기인데요. LG가 리틀 선수의 계약 연장을 추진 예정이었는데 KT가 LG 결정을 지켜보고 선택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변수인 SK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의 무릎 통증으로 27일 밤 리틀 선수의 영입이 결정이 됐고 28일 오전에 김진 감독에게 좀 양해를 구했었던 문경원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은 리틀 선수가 저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는 것은 최근에 게임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브레이크리든 지금 리틀이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각 팀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리 네. 모든 선수의 가로채기였고요. KT 입장에서도 사실 블레이크리 선수 아니면 리틀 선수를 또 상대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LG도 조금은 지금 고민이 많은 상태. 네. 그러니까 이 페블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갈 수 있는데 성적으로서는 SK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즌 성적에 있어서 최하위였죠. 그렇죠. 커튼의 심스. 득점 인정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득점 인정 반칙으로 보너스 원샷을 얻어내는 커튼의 심스입니다. 심스 선수가 약간의 지금 허리 부상을 안고 뛴다 그러나도 이 선수의 신장과 팔 길이를 생각한다면 아 높이선 참 큰일이에요. 네, 노련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득점을 이제 잘하는데 SK가 지금 제공권에 앞서면서도 1쿼터에 실책이 6개나 나왔다는 거 다섯 지금 많은 그 실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을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쿼터 턴오버 6개 있었던 서울 SK였고요. 페이터 공격입니다. 박지훈, 김선영을 제쳐냅니다. 빠져나온 동료 선수를 봐줍니다. 이제도 다운 패스 연결, 힐에게 가볍게 어시스트, 득점 커버트. 뭐 이 커버트는 또 종아리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10들은 지금 많이 붙지 못해요. 근데 또 한국은 저런데 샷이 들어가네요. 립과 백보드 그리고 다시 립을 맞고 들어갔어요. 김선영이 돌아섰습니다. 던집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힐입니다. 김서영 선수는 지금 파울을 유도하려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동 다운 패스로 외곽을 봐줍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앞서서 올려왔지만 심사 높이는 높습니다. 블락샷이 하나 나왔어요. 커튼의 심사 블락샷으로 공격 보는 다시 SK. 심식적으로 패스가 늦었어요. 빨리 패스가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네. 김민수가 쏩니다. 석점짜리 불발.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격권은 KT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스 선수 의식하긴 했는데 그렇죠. 지현 선수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애매하죠. 올라가는 네. 거를 쳐내네요. 네. 한 발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메리거든 석점 짧았습니다. 이 레리고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외곽포. 독일 리그에서 40% 가까운 또 외곽포였는데 이게 KBL 무대에 와서 성공률이 36.7%. 물론 이 성공률보다도 사실 두 점이라든지 중요한 상황에서의 야투가 굉장히 좀 저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슛을 가볍게 올라가는 것은 뭐 잘 던지고 있지만은 네. 옛날 이제 과거에 우리 강동희 그 선수가 저렇게 선수 시절에 좀 올라가면서 세슛을 좀 때리는 선수인데 지금 보면 마지막에 이제 팔러스로 이 손목 스냅이 정확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조금 장애물이 올 것 같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보여지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네. 슈퍼맨에 대한 어떤 그 결함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SK의 테리 코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터프샷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화이트 선수도 득점 기계 같아요. 이게 보면 네. 네. 현재는 테리 코이트 선수는 이 무릎 통증으로 오늘 나설 수가 없는 상황 한 팀에서는 2주 내지 3주 정도의 공백을 좀 예상한다고 합니다. 김선영 선수와 함께 좀
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홍경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김선영 선수의 출전 시간도 늘어나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SK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석점짜리는 어떻게 살려내냐 그런 것이 네. 그러면 게임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공격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이 조금은 미숙하네요. 필 선수의 점프 슛으로 캐롤이 한 점 올린 이후 곧바로 입원하는 최준용이었습니다. 23-21. 또 하나는 SK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운 수비. 이 수비 조직력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냐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책이었고 SK 쪽으로 공격권이 갑니다. 최준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현재까지 6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보는 최준영 선수고요. 김선영 낮은 드리블 이제도 벗겨내면서 외곽을 봅니다. 최준영 선수가 심스 선수에게 요구합니다. 살짝 빼줬어요. 그러나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심스 선수를 생각했던 최준영이었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좋았단 말이에요.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은 건데 본인이 좀 가려지면서 살짝 뒤로 떨어뜨려놨는데 심스 선수가 한발 앞서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메리 거든 김우겸이 따라붙어요. 히라 스크린 쏩니다.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상황이 방금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마지막에 피니쉬가 그래도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각도가 안 맞아서 저런 건데 김선영이 앞쪽으로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 메리 거든 김선영 선수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제 김선영 선수가 워낙 재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인이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많을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먼거리에서 백티샷 득점 버터트윌입니다. 아, 오늘 중거리 슛 정확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제 두 팀의 대결에서는 1차전에 역전승을 거둔 KT였기 때문에 네. SK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또 이거 최준영이 다가가서 밀어넣습니다. 성큼성큼 밀고 들어갔던 최준영이었습니다. 아, 쉽지 않은 것은 허버트 힐 선수 앞에서 올라가네. KT의 공격 힐이 다시 잡았습니다. 짧게 박지현 돌아섰습니다. 페인트존 앞쪽까지 이동 뒤쪽으로 길게 최준영 손에 걸렸습니다만 박철호가 봤습니다. 레리 거든 크로스오버 치고 들어가는 거든이에요. 공을 놓칩니다. 공격권은 서울아스케이. 레리 거든은 턴오버입니다. 지금 수비의 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가로채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이것이 레리 거든 선수 다리 쪽을 맞고 빠져나갔어요. 다시 공격권 서울아스케이. 김선영 변기훈이 빠져나왔습니다. 지체 없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어디로 KT 이재도 선수가 흘러나온 공을 잡았습니다. 이재도 박철호에게 박철호가 반칙을 얻어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변기훈 선수가 슛하니까 3점은 변기훈 선수만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역시 그 슛을 혼자만 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선수는. 아. 그래서 이게 팀의 석점짜리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러면 언제 가장 이 슛 찬스가 잘 노마크 찬스가 오겠느냐. 석점이 좋은데 정영호 캐스터 이렇게 쭉 봤는데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석점짜리 이 스무는 추천수 포도에서 석점이 빈 상황 많이 나올 때라든지 뭐 혹은 뭐 아무래도 와이드 오픈 상황이 아닐까요? 그치 와이드 오픈인데 속공을 나가는 과정이 제일 많이 나와 슛소리가 편안한 그렇죠. 오마크 찬스가 네. 제일 많이 확률이 또 제일 높아 어떤 그렇죠. 리듬이 맞으니까 네. 그러면 빠른 게임을 전개를 하게 되면 자연히 세트 오펜스를 하면서 셋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석점짜리 확률은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죠. 네. 네. 특히나 또 이 슈터들, 슛을 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김우겸은 두 점 적중했고요.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속공 상황 같은 경우에 그 타이밍이 정확히 좀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저하지 않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것이. 네. 물론 과거에는 그 2점짜리 쏴야지 이런 건
폭도 많이 난 적도 있지만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영기혁의 이제 시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김태현 감독 시절에는 속공할 때 사실 그 당시에는 두 점 쏘는 게 정석처럼 돼 있었는데, 김태현은 석점 쏴도 뭐 별말 안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그런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었던 네. 거죠. 네, 빠른 게임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우겸 리버 슬레이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7대 25의 스코어입니다. 김우겸 선수가 오늘은 또 SK의 어떤 물꼬를 또 터주네요. 피츠 네. 지금 이재우 선수가 스탠딩한 이후에 파울을 당했다라는 제처를 보여주면서 네. 그 제처도 하고 공도 다시 잡았어요. 최원혁 선수도 아주 터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을 그래도 힘을 두드리면서 네. 자 저런 아주 또 아주 좋은 거죠. 네. 여기서 한번 이대 선수가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프론트코트로 건너갈 때 힐 선수를 쉬게 해주면서 김현민 선수를 투입합니다. 아, 아무래도 힐 선수를 계속 뛰게 하기가 KT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또 이 후반전을 봐야 되니까 자 스코어는 지금 이 두 점 차이에 어떤 박빙의 리드는 가져가고 있지만 불안불안한 네. 거죠 지금. 이재동 외곽 나리거든 치고 들어갑니다. 높게 올렸어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자 쉽지 않은 거죠. 라리가 오드나 도우정 다시 달아나는 KT 여전히 넉점 차입니다. 자 이상 지역 방어를 다시 좀 한번씩 수비를 일단 이 수비를 사용했을 때 골 밑에서는 많은 득점을 허용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외곽에서의 실점이 좀 있었던 KT였습니다. 최준용 돌아섭니다. 막혔어요. KT가 볼을 따냅니다. 수비 성공하는 부산 KT 돌아섭니다. 박지훈 라리가 오드 쏘지 못해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공격권 SK로 선언됩니다. 아, 문경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레리고튼 선수의 슛 동작에서 트래블링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는 상대 지역 방어에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KT는 이것을 지금 득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또 아쉬움이 나타나는 전반전이에요. 코트 정순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요즘 최준용 선수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최준용 선수를 검색해보면 연간 검색어에 반가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의 포켓걸 선신병자의 팬덤을 이끌고 있는 김선신 아나운서인데요. 이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키가 크려면 우유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한 발언을 한 이후부터 이 둘은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많이 보고 정도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어떤 라고 제가 최준영 선수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최준영 선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몰아가지 말라라면서 정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본인의 스타일은 뭐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담하고 귀엽고 매력 있는 여자라고 하는데요. 듣고 보니까 김선신 아나운서인 것 같은데 왜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매력이 없다라는 말로 일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의문의 1패를 한 김선신 아나운서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저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본 적도 없다면서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는데요. 요즘 사태용 강백호로 거론되고 있는 최준영 선수 그 누구도 아닌 최준영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이 플레이든 생활이든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다고 하네요. 오늘 코트 위에서는 얼마나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팬들에게 환호성을 이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아니 이렇게 이쁜 누나들이 왜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최준영 선수 문경 감독이 바라보는 최준영 예뻐 죽겠다 잘해주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크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 뭐 직책 일색이에요. 네. 제 많은 것을 봐도 그렇게 이제 선수가 꾸준히를 많이 하면서 팀의 네. 어떤 이제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당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사실 선배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좀 좋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워낙 훈련이라든지 경기 내에서도 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적은 선수 같아요. 김선영이 흘러난 공 따냅니다. 최준용 심스 선수의 움직임 요청 외곽에서 림을 바라보다가 빼줍니다. 김선영 다시 코트니 심스가 걸어들어 나왔습니다. 김선영이 점프슛 림을 외면합니다만 동경 리바운드 최준용
또 접어갖고 와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스타트가 이제 빠른 건데.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방금은 뭔가 그 훈련된 개들이 원반 같은 거 집어올 때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하는 게? 저 리바운드 되는 것은 정말 뭐냐 하면 쏠 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 선정을 잘하는 건데 네. 네, 그만큼 자기가 본인이 제공권 리바운드에 대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구 팬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황금 드래프트 어떤 모습 보일까? 여기 보세요. 쏠 때 이미 리바운드 하러 들어갑니다. 보통 선수들이 림 맞기 전까지 좀 기다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열심히 뛰어들어가니까 지금 뭐 놓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사실 저렇게 코트에서 뛰게 되면 체력적으로 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출전 시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30분 이상 뛰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체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대학 때 이제 피로골절로 해가지고 많이 뛰 연습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게임 체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는 아직은 예, 파악할 수가 없지만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봐야 돼요. 네. 이게 문제는 뭐 1, 2라운드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5라운드, 6라운드 가면 선수들이 좀 체력이 강전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만 젊음이라는 걸로 밀어붙여야죠. 그게 있었네요. 예, 그러네요. 예, 준영 선수는 가장 젊다고 봐야 되니까 네. 예, 결국은 아직까지는 대학생의 신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23살이니까요. 그렇죠. 김태환 해설위원도 23살 시절에 얼마나 체력 많았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뭐 24시간을 자지 않아도 힘이 넘치는 때니까. 네. 이 장면에서 퇴치하우진 선언이 됐는데요. 아, 비디오 판독이죠. 아, 비디오 판독 요청이 아.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이 화면으로 봐서는 참 심판분들도 환영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 각도로 보여드리죠. 박태로 선수 잡고 내려와서 김민 선수에게 걸렸고 박태로 선수 맞고 김민 선수 다시 맞고 박태로 선수 맞았고 여기서 김민 선수 손 맞고 뭐 3쿠션, 4쿠션 마지막에 김민수 선수 손 맞은 것 같아요. 당구용으로 하면 대회전인데요. 그렇죠. 지금 네, 이게 3쿠션을 보고 쳤는데 뭐 보통 우리가 5쿠션, 6쿠션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저희 MBC 스포츠플러스에서 또 당구에서도 하셨던 그렇죠. 김태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격권 KT로 선언이 됐습니다. 판독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의 마지막 타치가 네. 김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3쿠션인 줄 알았는데 대회전 네. 6쿠션까지 갔기 때문에 KT볼이 그렇죠.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렵게 던집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메리고든 선수가 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메리고든 선수가 조대영 감독 보면서 밝게 웃어 보이는데 조대영 감독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줍니다만 이 선수가 어찌됐건 간에 숙소에서도 그렇고 훈련할 때 너무 착해서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착한 선수는 처음 봤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재도 선수의 반칙. 사실은 지금 이게 게임을 보면 전반전이 지금 1분 41초밖에 안 나오는데 스코어가 주대현 감독도 뭐 알겠다 괜찮다 이렇게 웃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즐거운 웃음은 집안의 태양이 될 수가 있어. 감독이 이렇게 웃고 선수들도 분위기가 좋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적 안 나온다고 감독이 계속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선수들 부담될 수도 있어요. 리바운드 따는 KT 이때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선영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두 팀의 이 루즈원 플레이가 스코어에서 말해주듯이 지금 전반이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29-26 전반전 두 팀 모두 아직 1분 25초 그렇죠. 남았는데 30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양쪽 팀의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스코어가 대변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허버트 다시 나와 있습니다. 힐 2점 실패. 계속 공격권 가져갑니다. 이제 전반전 1분 3초 남았습니다. 최진용 외곽에서 트리식스가 걸어지고 레리고드는 제쳤습니다. 빨리 앞서서 올려놓는 최진용. 작전시간 요청하는 부산 KT입니다. 최진용 선수가 오늘은 아주 SK에서 홀로 지금 두 자릿수
득점 올리고 있어요. 치고 나팔까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리바운드라든지 득점 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준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외곽 슛에 조금 단점을 갖다가 그런 단점을 저런 걸로 매력을 승화시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최준영 선수.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인으로서 아주 좋은 마음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 보여지네요. 지금 굳이 제가 김태환 해설위원께 좀 여쭤보지 않아도 이 자막부터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네. 날 닮은 너, 듀란트 선수와 최준영 선수를 좀 비교하고 있는데 야 신장 2m 이상인 두 선수가 되겠고 포지션 같고요. 전체 2순위로 드래프트가 됐다는 점, 등번호도 35번이라는 점 사실 최준영 선수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던 등번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듀란트 선수도 우리가 뭐 정말 익히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선수지만 이 최준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또 저런 이제 우상의 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떤 이제 발전적인 그렇습니다. 오십니다. 이분들을 갑자기 왜 주목을 해보시라고 할까요? 야 이거 뭐 치어리더 분들보다 오히려 더 잘 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피자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동작에도 끝까지 멋진 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심히 운동한 당신 드셔도 됩니다. 네. 또 즐거운 춤 사이로 피자까지 타셨고요. SK 오면 이 피자 주는 이벤트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 뭐 관중이 화요일 경기를 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중이 또 자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길이 잡았습니다. 외곽에서 동료 선수들 바라봤어요. 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지훈이 돌아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볼 소유. 레리 고든을 봐줍니다. 레리 고든. 고든 한 발짝 빠르게 길었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심스입니다. 동료 선수들이 레리 고든 선수에게 좀 찬스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은 조금 무모한 거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최준영 멋있게 커트리 심스에게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저것이 이제 역전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거 하나가 또 분위기를 완전히 SK 쪽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스를 이용한 최준용 결국 역전을 만드는 서울 SK입니다. 팀 반칙 여유가 있는 서울 SK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전반전에 아직 작전 시간을 쓰지 않았던 KT가 직전 상황에 이어서 곧바로 또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상황에서 오늘 이 최준영 선수가 또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하나 보여줬고요. 코트에서는 치어리더 분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주 아나운서가 갑자기 최준영 선수를 잡으러 가길래 왜 잡으러 갔나 했는데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정승주 아나운서 저만 인터뷰 남아있고요. 그동안 치어리더 분들의 공연을 잠시 감상하시죠. 치어리더분들의 공연이었고요. 제가 농구팬 여러분께 하나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 제작팀에서 많은 요청으로 인해서 이 치어리더 관련된 그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는 하프타임 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공장 나가고 나니까 이분들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이어드리면 저희가 하프타임 때 각 구단 치어리더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계 나왔을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이 슛은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전반전이 끝납니다. 30-29의 스코어. 서울 SK가 막판 역전을 허용한 채 전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속 게임의 양상이지만 그렇게 이 오늘 시원한 게임은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SK는 최준영 선수의 주연 네. 이 드라마가 결국은 역전을 하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전반전을 마친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 수훈 선수 저희 최준영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순주 아나운서 이번엔 나올 타이밍입니다. 네 제가 정말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최준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전반전 단 1점 차로 역전을 했어요. 역전하기 바로 직전에 작전 타임이 있었는데 좀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나요?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경기 무조건 이기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팀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전반전 어떤 점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잔 미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점수를 많이 못 벌렸는데 이번 점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아예 KT가 못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최준현 선수가 경기 전에 저한테 여유 있어요 오늘 경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후반전 여유 있나요? 여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단 한 점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